총선 5기 제17대 오세창 김주천 시장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업무를 동별 주민과의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 동두천시 주요 건설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가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동두천시 청소년 봉사단이 지난 1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시는 민선 5기 출범을 맞아 지역별 생생한 민생 현안을 수렴해 시정 운영에 반영코자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8개 동을 순회하며 동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각 동별 현안 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고 각종 건의 사항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이를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지난 5일 생현 1동과 보산동을 시작으로 6일에는 상패동과 생현 2동 중앙동에서 7일에는 소요동에서 12일에는 불현동에서 14일에는 송내동에서 각각 개최됐으며 각동 산하단체장 및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에 관한 애로사항이나 지역 현안 문제 등을 시장을 비롯한 관련 실과장이 현장에서 직접 듣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 문제를 비롯해 낙후되고 위험한 도로 문제, 우기시 토사 유출 문제, 노인 복지 문제 등을 건의했으며 오세창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사항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시정하고 즉각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는 해당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주민과의 인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동두천을 위해 다시 노력하라는 뜻으로 재선되도록 도와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산악 레포츠 단지 등 선거 때 공약한 것들을 앞으로 4년 동안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다지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행정, 밀착 행정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종합민원실을 하반기 중에 동두천 중앙역사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0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오세창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각 실과소 동장과 관련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브랜드 6타운 조성사업, 소요산 관광지 개발사업 등 총 64건의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해당 실과의 추진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창 시장은 공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하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과 장마로 인한 공사 현장에서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조기 집행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보상 등으로 인한 미착공 사업 22건에 대해 추진을 독려하며 사업의 공기를 줄여 시민 입장에서 공사의 답답함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두천시 청소년 봉사단이 1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청소년 봉사단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과 시민성을 길러 미래의 인재로 자라나도록 도움을 주고자 구성됐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8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발마사지를 해드리거나 소외된 지역아동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등 참 이웃사랑과 지역사랑 실천운동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외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동두천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자연유원지가 산재해 있는 쇠목, 왕방계곡 등지에서 환경정화 활동 및 자연보호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